자, 이게 진품과 가품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네네.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진품을 네. 골라보세요. 저는 미진품으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확인해 주세요. 진짜 아닌가요? 가짜입니다. 어? 아, 진짜 내 구색이 몇 년인데? 알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얌체불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클럽에는 가품과 진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프 그립에도 진품과 가품이 있습니다. 짠!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내 그립이 가품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클럽보다 그립에 가품이 정말 많다는 거죠. 오늘은 전문가분과 가품의 구별법, 속지 않는 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골프 프라이드 한국 대표로 있는 이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립에도 가품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신고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나요? 예, 가품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 샵에서 직접 네. 구매하셔서 가짜라는 게 판정난 적이 있고 헉, 웬일이야.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분 아, 네. 또는 직구입하신 분 중에서도 가짜 제품으로 판정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립 두 가지가 진품과 가품이 섞여 있습니다. 네. 진품, 가품 구별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격적인 면. 일반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는 거는 일단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많은데요. 인터넷 그 출처가 좀 불분명하기도 하죠. 네. 두 번째는 그립은 천연고무로 만들어집니다. 네. 가짜 그립은 재생고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불쾌한 향이 나기도 하죠. 남이 있었던 어떤 재생고무. 그렇죠. 네. 예, 예. 어머.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네. 이 정교함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뒷마무리나 이 칼라 입히는 거나 정교한데 가짜 그립은 아무래도 조잡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보니까 이 가짜 그립이네요. 딱 보면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이 두 가지 중에 이 제품이 가품, 이 제품이 진품입니다. 보이시나요? 사이즈도 조금 다르네요? 예, 저희들 제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중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품은 아무래도 조잡하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무게도 들쑥날쑥하게 돼 있습니다. 골프프라이드 제품은 대만과 태국에서만 제품이 생산됩니다. 근데 가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아, 원산지가 원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랬으면 100% 가짜 제품입니다. 100%래, 100%. 와우. 그리고 진품 같은 경우에는 입 랩상의 인쇄물이 어, 네. 인쇄 상태가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게 네.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 제품은 없는데요? 지워져 있죠. 예, 조잡하게 하다 보니까 쉽게 제가 지워지기도 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보시면 좀 불안하게 했죠? 아, 네. 그 섬세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그럼 골프 프라이드 공식 대리점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대리점에서 살 때는 이런 가품을 만날 위험도가 아예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골프 프라이드 공식 대리점이라는 배너를 직접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너가 설치된 곳은 저희 제품이 100% 정품이라는 게 반증하는 것이죠. 가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적인 샵에 가시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정품 그립을 교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골프프라이드 대리점에서 네. 하시면 100% 정품이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교체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그게 더 큰 피해로 오지 않을까. 그립에도 가격이 정말 다양해요. 프리미엄 제품과 또 일반적인 제품의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의 큰 차이는 우선 재질이죠. 천연 고무지만 네, 이 네. 그립에는 무명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명실은 손에서 나는 땀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고무 그립과 고무 그립에 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또 온라인 그립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그립은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프 프라이드의 그립 중에 예. 이 형태의 그립이 가장 좀 프리미엄 건가요? 예, 이게 가장 고가이면서 네. 프리미엄 그립이다. 그리고 요 다음이 이제 MCC 그립, 반실 그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벨벳 그립이 아~ 가장 그 저희 라인 중에서는 네. 저렴한 네. 그립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고무 그립과 반실 그립과 그리고 실 그립 어떤 분이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고무 그립 같은 경우에는 100% 천연 고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촉이 좋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미스 샷일 때 엘보우나 어깨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실 그립은 좀 딱딱하죠.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반실 고무 그립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윗부분은 실 그립, 밑에 부분은 고무 그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의 실 그립은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밑에 부분의 고무 그립은 미스샷에서 나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 프라이드만의 장점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사에 비해서 다양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제품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스탠다드, 언더사이즈, 미드사이즈 다양한 포지셔닝을 구사하고 있는 그립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전 세계 프로 선수들이 80%가 저희 골프 프라이드 그립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80%나요? 와, 기본 스탠다드 그립을 받았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새로운 다양한 화려한 그립을 또 교체해서 바로 교체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그 골퍼들은 색상을 좀 화려하게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이쁜 색깔의 그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가 됐죠. MCC 플러스 팀이라는 제품은 15개 다양한 색상의 그립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갖고 올까? 네. 색상이 정말 다양하고요. 20여 가지의 컬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봤는데요. 요즘 샤프트에 깔맞춤을 많이 하니까 그레이 샤프트에는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색상만 봐서는. 골프 프라이드 신상은 언제쯤 출시를 할까요? 올해 저희 신상은 두 가지 제품이 출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수급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되시면 멋진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언, 우드류 죽는가요? 퍼터 쪽인가요?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전 라인업이? 그러면 전 세계 동시 출시 예정인가요? 내년 3월이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만나뵐 수 있습니다. 와, 저렇게 가품이 많은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만큼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골퍼분들 특히 그립 부분에서는 가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짠! 이벤트가 없으면 서운하죠. 얌체불 팁인데 골프 프라이드 MCC 팀 제품입니다. 색상은 20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손에 와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 영상에 골프 프라이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각 프라이드 그립 2개씩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진품, 가품. 그립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대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 프라이드 정품 대리점에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얌체불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